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동작은 인라인을 신고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 또는 모래시계 모양을 만들면서 가는 동작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인라인을 신기 전에 제자리에서 모래시계 기본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먼저 준비 자세에서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줍니다. 발은 V자 모양을 만들어 주었다가 다시 발을 평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발을 A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마무리는 발을 평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손을 들고 이전 동작과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신발 신고 연습했던 동작을 인라인을 신고 제자리에서 연습해 볼게요. 이때 동작 연습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잔디밭이나 매트 위에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들고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 같은 동작이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이 가능해요. 주행을 하면서 연습해 볼 건데요. 속도를 살짝 내주면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앞에서 한 대로 기본 자세 V자, 평행, A자로 연습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속도를 조금 내어 출발하고 기본 자세로 시작해서 모래시계를 그려봅니다. 순서 잊지 않았죠? V, 평행, A, 평행을 연속으로 하는 느낌으로 한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무릎을 잡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모래시계 그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두발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번에는 한 발로 모래시계를 그려볼게요. 양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주고 왼쪽 발을 밀어주면서 모래시계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때 왼쪽 무릎을 오른쪽 무릎 쪽으로 당겨주면 더 쉽게 연습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거 잊지 않았죠? 모래시계 또는 항아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동작은 다른 많은 기술들과 연계가 되니까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